믿음을 키워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믿음을 키워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 얘기를 좀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키웠는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그 바로 왕이 너무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축소시키려고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말할 수 없는 노동을 시켜서 고통 속에 막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굽에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저 애굽에서 저들이 갇혀있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사실은 야곱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민 간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이민을 간 것인데, 어느 틈엔가 저들을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그냥 포로와 같이 꽉 잡아놓고 막리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굴 통해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 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지도자, 절대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 그 지도자로 모세가 선택을 받았는데,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엄마 품에서 자란 아이죠. 근데 모세가 그 시대에는 산에는 다 죽이라고 애굽에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키워 몰래 숨겨서 키우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고 얘가 사내인 걸 알고 발각되면 전 가족이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모세를 살릴지 모르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딱 담고 나일강에다가 떠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보고, 누나 미리암을 보고, 야, 갈대 상자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저쪽 맞은편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왕의 딸 공주예요. 공주가 지나가다 보니까 웬 갈대 상자가 오잖아요. 사람은 뭐가 떠내려오면요, 호기심을 다 갖는 거야. 여러분은 안 가질 것 같아요? 다 가져요. 저도 바닷가에 살아봐서 하는데, 바닷가에서 뭐가 이렇게 딱 와요. 그러면 그거 올 때까지 기다려요. 나중에 가서 딱 보면 스티로폴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스티로폴로 이렇게 뭐 이를 닦으면 이가 하얘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닦아갖고 뭐 틱틱틱틱 소리 나잖아요. 옛날엔 치약이 없을 때는 그랬다고. 근데 그렇게 우리들이 어렸을 때 지내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갈대 상자를 딱 들었는데 그게 아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날따라 얼마나 이 불쌍해 보이든지 내가 얘를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때 미리암이 쫓아와가지고 처녀니까 이 아이를 보시려고 하는데 아이는 없고 젖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친엄마가 친엄마 아닌 것처럼 해서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항상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못 듣는 것 같아도 요즘에 태내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계속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모세가 다 머릿속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딱 배긴 것은요, 그안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우리 그 외손녀를 장난눈이라고 푹 이렇게 했어요. 얘가 눈이 깜빡하잖아요. 얘가 그걸 흉내내면서 나한테 푹 그래요. 그래서 내가 푹 하는 바람에 하고 이렇게 흉내를 한번 냈거든, 죽는 흉을. 얘는요, 전화만 걸어도 나를 보는 순간에 푸야. 아, 이거 그래가지고 얘가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한테 푸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잘못된 습성을 애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한번 거기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어려서부터 키웠는데 모세가 민족관을 갖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모세가 보니까 애굽 군사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를 불러다가 왕자지요. 네가 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냐? 그리고 그를 때려서 뭐 타이슨 주먹이었나 봐, 모세가. 그 때렸는데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걸 모래 사장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이제 안 그런 척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이보시오.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이 노예 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 여러분, 같은 노예 생활하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더라고. 목사님 부흥회 가서 한 번은 호텔에 묵고 있는데 호텔에 있는 그 청소하는 아줌마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청소하면서 얼마나 힘들 텐데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싸우는 내용을 보니까 재밌어요. 내가 이 회사에 온지이 호텔에 온지 3개월 먼저 왔는데 네가 나를 어른 대접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같은 입장에서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세가 왜 너희들 싸우냐?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아, 이놈이 한 놈이 대드는데 얘가 아마 노조에 가입돼 있었나 봐. 멱살을 잡고 대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있느냐? 누가 너를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그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 너 우리도 죽여놓고 백사장에다 묻을래? 막 이런 식으로 대드니까 모세가 피해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소문이 나가지고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죽였다는 소문이 바로왕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집에 자기 장인어른이 이드로죠.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하게 되고 이드로가 장이 되고 거기서 뭐냐면 양을 돌보는 목동의 생활을 40년 애굽에서 40년을 지내고 도망 와서 40년이 된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어? 자,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목자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것까지 저거를 주일학교 가서도 우리 교회사들 하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아 이러면서 자꾸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목동에 생활하면서 다 까먹고 최저수지, 최저수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네가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펄쩍 뛰면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네. 내게는 아무 재능이 없다 그러면서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서 애굽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애굽 군사를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고발해서 나를 모함에 넣었던 사람이고 저들이 내가 너희 지도자가 된다면 저들이 날 따라오겠어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알면서 나를 가라는 것도 겁니까?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못 가겠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핑계거리가 많잖아, 그렇죠? 뭐 하라면 난 못해요. 뭘 못해요. 뭐가 안 돼요. 뭐 바빠요. 이러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종이 한 장은 약해도 이런 곳에다 붙이면 강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뭐 저들의 눈에 보이기로 합니까? 손에 잡히기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12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 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걸 인정할 거다 그랬는데 모세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도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설명합니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 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 문외한 자다. 문외한 자. 나는 자격자가 아니다. 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시 크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응.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스스로 보여줄 거야. 응?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잖아요. 그걸 보디발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스스로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가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막 물이 막 홍수가 나서 쏠려갈 때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건너가래요. 근데 이게 홍수가 나기 이게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이 요단강이요 색강이에요. 색강. 요단강이 색강이라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홍수가 난 것처럼 쏠려가니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부산인가요? 거기서 비가 갑자기 해서 버스가 둥둥 떠나가다 사람 그 죽는 거 봤죠? 그게 평상시에는 색강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인데 막 장마가 뭐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거길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때가 되면 건널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건너갈게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다 앞세우고 전부 다 앞으로 갓 그리고 건너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물이 막 흘러가는 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저들이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물이 발목에서 딱 멈추는 거야. 물이 차질 않는 거예요.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뒤돌아보니까 물이 콜콜콜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잔소리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설명한다고 그들이 믿냐?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요, 말을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 보세요.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뭘 이런지 아세요? 와, 예수쟁이들 진짜 말 잘한다. 이리지요? 그 말을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까 가봐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1절이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그렇죠? 안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고 따라오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저들이 안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들이 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두 종류예요. 긍정적 믿음과 부정적 믿음이 있어요. 부정적 믿음은 내 생각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신념이지.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표적을 행해놓고도 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읽어보면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에 출애굽기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면 모세가 거기 나는 대중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합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뭐죠? 나 말주변 없어요,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주변이 없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이해해 보면 이 모세는요, 말과 재능이 능한 자라고 했어요. 말과 재능이 능한 자. 근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더라고. 내가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진짜 말 잘해. 그분은 말 같지 않은 말 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말 경마대회를 했대. 그게 말이 똑같이 들어왔다네. 똑같이 들어와서 판도끼로 판독을 했는데 한 마리가 먼저 들어왔대. 뭐가 먼저? 주둥이가 먼저 들어왔대.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들어오면서 우는 바람에 주둥이가 먼저 들어와서 1등 했다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말 얘기를 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말이 푸르하고 울 시간이 없어요. 숨 차서. 그런데도 주둥이가 먼저 들어와서 이겼다. 얼마나 말 되는 얘기예요. 나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말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는 말주면서 못합니다. 뭐가 안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딴 사람 보내세요. 이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어요. 모세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요핑계 좁핑계 대고서 난 안 해요. 난 못 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쓰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막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키웠느냐? 첫째로는 모세의 믿음을 키우는데 출애굽기 4장 2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해.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이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너무 커서 피했다고 그랬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자,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 좀 보세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뭘 한 건지 아세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큰 지팡이가 뱀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우리 샬롬 교회 식구들 같으면은 뱀 잡으러 갈 거예요. 저거 뱀 잡아서 팔면 돈이 얼마가 나갈까?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모세가 뒤로 피하니까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죠. 그런데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 이거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뭘까? 그 이적을 행한 이유는 모세에게 뭘 하려고 한 거냐?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믿게 하려고. 자, 거기 한번 5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5절을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 표적을 왜 행했냐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는 안 뜨니까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찾았어요? 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지금요 이 요한복음 거기 펴놓고 보면 요한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더 위대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했는데 여기 3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7개만 기록했어. 7개. 7가지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예, 요한복음은 7가지만 해놓은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일주일 내내 하는 잔치가 중간에 끝나버리면 이거는 초상집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잔치를 더 흥이 나게 했거든요. 자, 모세는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서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잔치집을 생명력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여기서 얘기한 거냐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다. 그분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한 거죠. 두 번째 표적은 뭐랬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까지 나왔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근데 모세는 왕의 부하를 죽였어요. 죽여서 때려 죽여서 땅속에다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했어도 오히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요? 예수님이.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절 이하 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누나를 문둥병 걸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 15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12강주가 남았거든요. 모세는 만나를 내리게 했어요. 근데 만나를 내렸는데 매일매일 먹을 것만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도 배불리고 12강주가 남았어요.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복음의 표적이 많이 나와.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었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온 표적이 나와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진 바다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아예 바다에 파도 위를 걸었단 말이야. 바닷물 위를. 그러니까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장세 2일의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또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히려 애굽의 사람을 다 죽게 했어도 모세는 예수님은 살렸다.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다. 이 일곱 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 거다. 그래서 그를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 교회 오잖아요. 처음 교회 와서 자기가 어떤 몸을 병이 들거나 뭐한 사람이 왔으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표적의 첫 번째 응답이 빨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막 행해요. 지난주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요즘에 눈병의 바이러스가 어른들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안 좋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실명 위기가 그렇게 높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한 분이 그 아기가 눈병이 먼저 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엄마한테 갔대요. 엄마한테 갔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눈동자를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다 이렇게 뒤집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눈이, 한쪽 눈이 완전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인데 그 놀래니까 그때 아이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철학이도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 제가 강단 위에 나오라고 그래서 그때 기도해 줬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오늘 그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적이라. 여기서 기도받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지나서 월요일 날 갔더니 바이러스가 싹 없어지고 당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래. 뭘 아멘을 안 해, 이놈은.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빨라요. 오래 믿고 나면요 응답이 잘 안 와. 근데 처음에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런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이런 표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야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문둥이 손이 됐어. 얼마나 놀랬겠어. 여러분 손이 갑자기 지금 여기다 넣었다 빼라 그래 뺐는데 문둥이 손이 됐다. 놀랄까? 아이고 멋있다. 그럴까? 응? 놀래잖아요. 그 놀랄 건데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넣었다 빼니까 성한 손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느냐? 거기 출애굽기 4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냐?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어. 문둥이 손에서 되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냐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않냐 해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한 거예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이 원문에서 찾아보면 세미온이라는 말을 한번 유식한 말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미온. 세미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인이야, 사인.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사인판이 있어. 예수 마을 교회 이렇게 편말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마을 편말에 와서 서 있는 거야. 우리 샬롬 공동체 식구가. 야, 말순아, 너 왜 여기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예수 마을 교회 왔어. 그런 거예요. 야, 아니잖아. 뭘 예수 마을 교회 와. 지금 여기 온 편말이잖아. 아, 여기 써 있잖아. 그리고 거기 그냥 서 있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락군. 그러죠? 아니야, 그거 이건 사인판이야. 여기서 200m만 더 가면 예수 마을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거야. 글로 가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건 표적을 따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으면 내가 나일강물을 피로 핏빛으로 바뀌어볼 테니까 그때는 저들이 믿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너에게는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네가 애굽에 가면 애굽에서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모세가 자꾸 망설이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키워주고 나서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이 지팡이가 뭐냐면 이 지팡이가 나의 신앙의 간증이야. 내 영적 경험.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옆에 주변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뭐냐면 내 간증을 하는 거야. 이게 지팡이야.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더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된다고. 전이가 된다고요. 전이가 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폐병으로 다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 시간 끝나고 나면 항상 치유기도를 해요. 오늘도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께서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몇째 줄에 앉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아픈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야 그리고 시인하고 아멘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저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소명을 주어서 한 시대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어떤 사역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내 인생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모세를 하나님이 목동으로 있던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준 것처럼 내가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부터 멈춰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사이즈를 하나님 크기의 믿음의 사이즈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생각, 내 이성의 생각 안에 모든 걸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
내 크기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세를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